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6월은 실록의 계절이자 네,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네, 일주일 후면 전쟁이 발발했던 6.25입니다. 참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날이죠. 네. 그리고 어제는 전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는데 섭씨 44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또 많이 더울다 생각했는데 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그럼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누님, 네. 그렇게 덥더니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나 봐요. 네.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네. 어제 정말 덥더라고요. 네. 근데 네. 뭐 7월은 한 달 내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와도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걱정입니다. 자, 이번에 모실 손님. 네, 대단하신 분이죠. 1990년 MBC 톰과 제리 만화영화 주제가를 부른 가수며 KBS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배경음악 내 청춘을 방영했고 제3집 안중근 의사를 위해 영웅시대를 발표 미련 어디 갔다 왔느냐 제4집을 발표한 가수입니다. 손현우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마이크 드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우리 전현주 그 선배님 말씀하신 그 프로필이 벌써 33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식으로 데뷔한 거는 그때인데 노래를 시작한 거는 제가 서울 서라벌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졸업하자마자 홍콩가의 제라는 그 국제 그런 그 프로가 있었어요. 노래 부르. 거기에 제가 그 예심을 받죠. 제가 전에는 되게 그 내성적이라 무대에서 공포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서 과연 거기에서 나가서 내 노래를 부르게 되면 아 그러면 자신감이 있겠다 해서 그 예심에 통과되고 안 되고는 다음 얘기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종 라디오 방송국에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간 조용필 선배님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여 앞에. 그래서 어떻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됐다. 이제 마지막까지 다 부르고 나서 돌아서서 뭐 예심에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총 43년을 무명생활 한 거죠. 중간중간 이런 예. 프로필은 있었어도 뭐 또 아들 하나가 있어서 아 가요계가 안정된 생활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자. 그래서 아들 잘 키우자. 나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고생시키지 말자. 근데 2년 전에 아들이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그것도 코로나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 근무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이걸 이제 돌려주자 사회에다가. 그래서 제가 열심히 불러서 안중근 의사 노래도 불렀지만 조마리아 어머님에 대한 노래를 만들자 해서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유, 예, 그래요. 예. 자, 손현우 씨. 뭐 보니까 우리 전원주 누님이 참 사실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로 일확 스타덤에 올랐는데 그 뭐 음악에 뭐 배경음악을 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KBS의 고성훈 PD라고 계셨습니다. 나이 좀 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인연이 알아요. 고성훈 출리. 예, 제가 그때 그분을 알게 된 동기가 고성훈 PD가 신사동 어디서 그 뭔가 사이드 잡을 하나 하셨어요. 거기에 참전 화장품 사장님 김광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소개해서 인사를 드리고 저하고 안면을 트고 노래를 방영해 줬죠. 그 드라마에 삽입을 해준 거죠.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아유,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예. 자주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쯤에서 첫 곡. 영웅시대. 영웅시대. 난세의 영웅이라고 해서. 안중근 의사의 노래가 이제 제목이 타이틀이 바뀌어서 영웅시대로. 영웅시대. 장경수 작사
정경천 작곡이죠. 작곡. 예.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손현우 가수의 첫 곡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노래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영웅시대.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영웅시대 눈치 보고 살지 않겠어. 한 번쯤은 시련도 있겠지. 그래도 내게 일을 간다. 영웅시대 눈치 보고 살지 않겠어. 한 번쯤은 시련도 있겠지. 그래도 내게 일을 간다. 영웅시대. 씩씩해라. 노래할 때는 어떤 기분이 들어요? 노래는 할 때 이제 그 가사대로요. 누구나 다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이 겪는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예. 열정에 불타요. 예,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이지만 존경해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대단해요. 이 뭐 안중근에 관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걸 누가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안중근이요? 예. 네. 안중근 의사는 원래 이게 곡 하나에 두 개의 작사입니다. 하나는 정두수 선생님이 안중근을 써주시고 돌아가셨고요. 그게 원래는 오아시스 음반에서 손진석 사장님 계실 때 3집이 만들어졌고, 4집은 이제 손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회사로 넘어갔죠. 그래서 다른 데서 만들면서 그 4집이라는 타이틀이 원래는 3집의 영웅시대고, 4집에는 이제 그 우리 그 4집이 아닌 그 안중근 의사고, 3집이 영웅시대인데 영웅시대는 작사가가 장경수. 장경수고 안중근 의사는 정두수로 이게
가사가 바뀌면서 곡 하나에 두 곡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곡입니다. 왜냐하면 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1, 2, 3, 4. 오케이. 네, 이렇게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시대니까.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도 많으네. 아이고 아닙니다. 시련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뭐 늦더라도 이 노래가 히트가 돼서 뭐 우리나라의 영웅이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해 온 게 그 공연 캠핑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투어를 하려고요. 방송을 떠나서 내가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직접 그 우리 그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노래도 부르고 도움도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 안중근 재단이 있습니다. 문화교육재단이 안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놨습니다. 사실은 만 평 정도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걸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제는 중국 사람도 오면 패키지 상품으로 연결해서 그 장소에 와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것 새로 되새기고 조마리의 어머니 동상도 거기다 세워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또 지금 하얼빈역도 재연을 합니다. 열차도 기증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이 청사도 저희들이 독치가가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이 또 우리 재단에다가 기증하겠다고 얘기됐습니다. 하나씩 그거는 준비된 거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노래가 내 청춘. 그거는 이제 그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남은 배경음악 그 노래입니다. 감동입니다. 누님 과거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네. 그러게. 과거를 생각하게. 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배경음악 내 청춘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이제는 남남이 됐네.
파워풀한 노래는. 아유, 노래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 죽겠네. 새로워요. 예, 예. 저도 이렇게 금방 갈 줄 몰랐습니다. 아유, 그저께 같아요. 그저께. 예. 세월이 그렇게 예, 빨라요. 너무 빠르네요. 예. 누나. 아니, 젊은 사람은 몰라. 예, 그때 나이 들면 더 예, 느껴. 더 느끼시겠지. 누나, 예. 대추나무 사랑 걸렸 내가 몇 년도에 발표했는데. 글쎄 몇 년도는 모르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그, 있어. 그게 제가 그 노래 부르기 전에도 오래돼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한 두 분이 바뀌셨죠. 바뀌었어. 돌아가시고 또 수사반장 할 때 그 분이 예 그분이 김상순 다시 예 그분이 하실 때 제가 그 그러니까. 네, 주제가를 부른 거죠. 예. 전부 돌아가셨어. 배경은 막 예 예. 전부 저 세상으로 갔다고. 예 예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예. 옛날 생각이 막 나는 예, 거예요. 그러시죠. 노래하는데. 예 예 맞습니다. 주마등 같이 탁 지나가지. 그럼요. 예. 힘들고 그때는 어려웠지만 어려웠죠, 예. 지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시대가 많이 좋아졌죠. 예.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아,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도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하면 또 전원주 누님을 내 소개할 때 전원주가 좋지. 밑바닥에서 그 아. 드라마 때문에 조금 이름을 알렸어.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러니까 너무나 생각이 예, 나고 예, 그러시구나. 아. 그냥 고성훈 PD라고 했는데 예, 돌아가실 때 내가 통곡이 나오더라고. 아 그분이 그러시고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예. 작가도 돌아가시고 아 그러시구나. 다 돌아가셨죠. 제 노래 틀고 나서 주변에서 조금 부담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해줬으니까. 왜냐하면 음악 다방에서 내 주인공이 앉아서 내 노래를 듣는 거예요. 아무 대사 없이 노골적으로 밀어줬으니까 뭐라고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럼. 그걸 다 견디신 거예요. 그럼.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예. 대단한 거예요. 예, 예, 예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고인들 명복을 빕니다. 예. 한번 찾아뵙고 싶네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제가 연락도 못 받았기 때문에 예. 몰랐죠. 모르지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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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요. 앞으로 우리 손현우 씨 뭐 늦었지만은 뭐 시간은 건강하니까 예, 예. 어 아직 남은 세월이 청춘인데 아, 예, 예. 예? 이제부터죠. 어 예, 그럼 이제부터, 예. 노래가 참 좋아요. 예, 예, 예. 내가 느끼는 게 예. 굉장히 감동적이야. 예, 예, 예. 그래도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정두수 작사 박춘석 작곡에만 히트를 쳤거든요. 뭐 공황의 뭐 이별, 대단한. 흑산도 아가씨, 어. 가슴 아프게 물레방아 도는데 뭐 대단했죠. 그분을 제가 한 30년 가까이 모셨어요. 아, 어. 예. 그래서 그냥 다 해주신 거죠. 어, 정두수 하면 작사가로서 대가죠. 대단한 예, 예, 예. 자, 사랑은 꽃술에 부르기 전에 예, 예. 우리 IWS 방송에 오늘 출연으로는 두 번째잖아요. 세 번째. 한 번은 아니고 유주 제작이니까 그러시구나. 예. 아. 우리 IWS 방송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두 번 출연인데 앞으로 자주 나오셔서 예, 예. 우리 전원주 누님 프로에 자주 나오시고 예, 예. 어? 우리 선생님 계실 때 좀 자주 나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아니 오늘 진짜 감동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감동 감동 예. 감동이 물결이야. 예.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예. 하니까 예, 예. 어, 뭐 기억해뒀다가 시간대부터 예, 한 번씩 예. 오세요. 예, 예.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하면서 예 제가 42년 동안 무명 생활하면서 마음으로 새겼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가수를 떠나서 가수도 하나의 뭐 달란트라면 달란트고 뭐 DNA를 조금 예능적으로 가졌다 뿐이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 거만하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그렇다고 좀 떴다고 해서 우리 선배들 중에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맞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좀 어렵고 사각지대 어려운 선들 많이 좀 도와주고 저는 남은 그 어떻게 보면 남은 시간 저도 나이가 뭐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 금방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62년생 범띠입니다. 그래서 그 또 62살이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제가 무조건 돕겠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예. 무조건입니다. 예. 무조건 돕습니다. 소년은. 예. 네. 소년은 씨의 마지막 곡. 네. 사랑은 꽃술에. 준비해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년은 씨와 함께 했는데요. 네. 안중근 의사의 노래를 갖다 영웅시대로 이게 작사 객배학 제목을 바꿨고요. 영웅시대 내 청춘 사랑은 꽃술에 많은 아낌없는 사랑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곡 사랑은 꽃술에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그래도 좋아.